발효과학의 기술 자이모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인경입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요즘에 아우 내 피부 왜 이렇게 민감하지? 아 저요. 저도요. 진짜 그렇게 민감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시다면 오늘 여러분 자이모겐의 발효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피부 민감성과 건강까지도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자이모겐의 어성초 발효 세럼, 자이모겐 어성초 발효 로션, 그리고 센텔라 발효 크림, 이 세 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럴 때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상품명을 통해서도 보셨죠? 발효! 왜 이게 필요할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한방 화장품들이 뭐 자연에서 왔다 해서 좋으실 텐데 저는 이 발효라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정말로 곱게 곱게 갈아서 내 피부에 넣어주고 그쵸. 또 나쁜 거는 곱게 곱게 갈아서 빼주고 약간 이 쪼개는 듯한 느낌?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GS 피부 달라요. 제 피부 달라요. 여러분 피부 다릅니다. 근데 똑같은 성분이라도 왜 장미의 가시처럼 장미 예쁘잖아요. 누군가에겐 장미꽃의 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효의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성분들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민감성 피부에 참 좋은 어성초 발효 세럼인데요. 특히나 세럼과 로션 이 두 가지를 같이 쓰시면 저는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세럼 먼저 보여드릴게요. 세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좋은 게요. 우선 너무 산뜻해요. 어성초 발효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지 조절해주고 특히나 이 뭔가 뾰루지가 올라와도 뭔가 네. 좀 빨리 진정해주는 듯한 느낌. 맞아요. 그래서 네. 원인부터 잡아주는 거죠. 맞아요. 그 느낌을 받아보시고 또 두 번째로 이 바로 로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요, 세럼과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어성초 발효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뭐, 문제성 피부 집중 공략하면서, 그쵸. 모공, 그러면서도 더욱더 깨끗하고 산뜻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이 문제성 라인 두 가지 제품을 보셨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센텔라 크림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 트러블 짜고 나서, 집중 관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트러블 흔적들이 남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 잡아주면서 미백에 좋은 맞아요. 그 건강함을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 꼭 챙겨가셨으면 아무래도 좋겠어요. 아무래도 피부가 지쳐있으면 뭔가 칙칙해 보이잖아요. 뭔가 에너지 있고 활력을 저희가 센텔라 크림으로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세럼 같은 경우에 제가 한 지금 2주째 사용하는데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제형이에요. 근데 닦아내는 제형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피부에 싹싹싹 흡수를 시키는데 이게 정말 그 파워블로거가 극찬했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성초 발효 세럼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관리를 어성초의 성분으로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제형감이요. 이 느낌이에요. 너무 좋다. 너무 쫀쫀하지도, 너무 묽지도 않은 제형. 그래서 건성, 지성, 복합성, 민감성이 바르시기에 너무나 좋은데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왜 세럼과 로션을 같이 발라야 될까? 제가 이걸 쫙 보여드릴게요. 사람의 피부가요, 사실 주름도 좀 있고 차글차글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 어성초의 성분이 들어간 이유가 민감한 피부에, 트러블 피부에 좋았던 성분 딱 떠오르시면 티트리 성분 아니면 알로에 성분인데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원액을 사용을 해야 된대요. 맞아요. 네. 원액을 사용하는데 다른 성분들이 합쳐지면 그 본연의 성질을 잃어버려서 맞아요. 피부 위에 올렸을 때 100% 효과를 못 보신다는 거죠. 근데 어성초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진짜 친화력이 좋은 거예요. 이 성분 만나고 저 성분 만나도 나의 피부의 에너지와 그 민감한 그 진짜 극한의 피부를 건강함을 찾아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거고 네. 어성초에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분 들어있어요. 회화나무 꽃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피부를 좀 더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네. 우리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상처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거기다가 감초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피부가 완화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바르시면요. 피부가 그냥 겉에서만 쫀득한 느낌이 아니라 피부 속까지 뭔가 진짜 힙업이 쫙 되는 듯한 느낌, 보정 속옷을 쫙 되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도 불긋불긋했던 것들이 잠재워지면서 뽀얘지는 그 느낌을 오늘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나의 좀 민감한 피부를 잠재웠어요. 칙칙한 피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센텔라 크림이에요.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뚜껑을 열어서 좀 보여드리면 이런 쫀쫀한 제형감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듬뿍 벗죠? 그리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정말 보세요. 금방 흡수가 돼요. 진짜 쫙 흡수되죠. 정말. 저는 이거를 저녁에 수분팩처럼 두껍게 발라주거든요. 발라주면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 지날수록 내 피부 트러블 흔적들은 점점 사라지면서 피부의 건강까지 느껴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 병풀이라는 성분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진짜 뒤에 돌려서 병풀 들어가 있나? 피부의 그 흔적, 미백에 도움이 되는 그 성분을 찾는 이유가 저희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병풀뿐만이 아니에요. 네, 호호바시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문제성 피부를 예방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네. 황금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 효과까지 가져가 보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사용하면서 이런 느낌들을 너무 아니, 많이 받아봤어요. 호랑이가 상처나면 뒹군다는 그 성분이 여러분들께서 피부에 느껴보시면 어떨까. 근데 저는 요즘에 지혜 씨가 이 트러블 때문에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아, 저 정말 턱 요선에 트러블 때문에 진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시죠? 좀 깨끗해졌는데 제가 이 어성초 발효 세럼과 로션 크림을 만나기 전에는 저랬어요. 그런데 10일 이후에 저렇게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짜더라도 흔적이 남는데 그쵸. 곱게 피부가 재생할 수 있는 힘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2주 동안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했거든요. 그쵸. 저는 사실 이 어성초 세럼과 로션 그리고 크림을 만났었을 때 좀 뭔가 하루 이틀 3일째는 별로 효과가 없어서 뭔가 좀 이게 맞나 싶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안 좋았던 것들은 뭔가 빼주면서 피부 속에 모자랐던 것들은 1층, 2층, 3층을 쌓아주고 기둥을 만들어주니까 정말 메이크업 할 때 다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발효과학의 기술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기존의 한방성분, 식물성 성분에다가 발효의 기술로 여러분들께서 진짜 그 피부 본연의 땡땡한 느낌, 건강한 느낌을 채워주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쵸.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특히 트러블성, 민감성 피부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이에요. 저분도 정말 제품이에요.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진짜 고객님들의 후기를 보시면 정말 사용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요. 진짜. 아, 저러니까 피부 정말 너 예쁘다 이런 소리를 듣지. 그러니까 왜 그 식물 성분과 또 이런 한방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강한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되려요. 여기 이렇게 울긋불긋 올라오고 저도 한 6년 동안 성인 여드름에 시달려서 여기 진짜 속상해요. 근데 이럴 때 화장솜에 적셔서 딱 올려놓잖아요. 특히나 그 발효 세럼을 올려놓으면 여기가요. 정말 그 붉었던 느낌이 하얗게 뽀얗게 되면서 진짜 만족하고 이게 발효 화장품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용하시면 진짜 극한의 정말 초민감 피부 시대에 여러분들의 피부의 건강을 채워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피부의 건강함을 드리겠습니다. 자이모겐의 어성초 발효 세럼, 그리고 어성초 발효 로션, 그리고 센텔라 발효 크림 오늘 세 가지 상품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럴 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보양식 계절별로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 게 건강에 더 좋다는 건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피부 관리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오늘 어성초와 병풀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발효 화장품 과학의 그 기술을 자이모겐과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겁니다.